안녕하세요. 저는 공연 김효린입니다.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혼자친구형 알기입니다. 혼자친구형은 한 직장을 중심으로 접으면 완전히 겹치는 도형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혼자친구형은 대칭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좌우가 같습니다. 대칭축은 그 도형의 수마다 다 다릅니다. 먼저 가는 삼각형이요. 가는 삼각형이고요. 대칭축은 한 개, 나는 직사각형, 대칭축은 두 개입니다. 또 가는 정사각형이어서 대칭축의 수가 네 개이고, 라는 원이어서 여기엔 여섯 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, 라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점, 즉 지름은 모두 대칭축이 됩니다. 대칭축의 수는 도형에 따라 모두 다르고요. 원은 대칭축이, 즉 지름이 많아서 대칭축은 모두 맞습니다. 대칭축을 찾을 때는 접었을 때 양쪽이나 위아래가 모양이 같을 때 똑같은 선이, 접은 선이 대칭축이 됩니다. 혼대친구형을 보고 물음을 답하시오. 이건 혼대친구형인데요. 먼저 대응점과 대응변, 대응각을 알아보겠습니다. 대응점은 접었을 때 만나는 점이 있고, 마찬가지로 대응변은 접었을 때 만나는 면, 대응각은 접었을 때 똑같이 만나는 각입니다. 뭐, 점 니은의 대응점은 여기를 딱 접으면 니은의 만남으로,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니음입니다. 그리고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은 니은 디귿은 여기 변이고요. 점 니음의 대응점이 여기 점 니음이므로, 그리고 또 니음이고, 점 디귿의 대응점이 점 니을. 그래서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은 변 니을, 니음 니을입니다. 각 니은 디귿 비음의 대응각은 변 각 리을 미음 리을 비읍입니다. 왜냐하면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리음, 점 디귿의 대응점은 점 리을이고, 비읍은 중앙에 있는 대칭축을 지나가는 흉점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각 미음 리을 비읍입니다. 근데 이것을 쓸 때 대응점을 쓸 때는 점을 붙여야 되고, 대응변을 쓸 때는 변, 대응각을 쓸 때는 각을 붙여야 됩니다.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